대기압, 허리첼리가 대기압 측정했다고 했죠? 토리첼리가 대기압을 측정할 때 대기, 공기예요. 공기. 공기나 물 같은 이런 흐를 수 있는 물체를 유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체처럼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무게를 재기도 어렵고 밑바닥의 면적을 재기도 어렵다. 그래서 계산하기가 난감한데 그러면서 압력을 계산할 때는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비중량에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비중량 곱하기 높이도 토니첼리가 공기를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공기의 비중량, 공기의 높이 하려고 그러니까 공기 무게 재는 것도 당장 그때는 어려웠고 공기의 높이를 대기권까지 이렇게 잣대를 대고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할 수도 없었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공기와 누르는 똑같은 무게, 똑같은 힘을 갖다가 그 반탄력을 이용해서 유리관을 올려가지고 수은이 밀려서 올라가는 높이로 쟀다. 수온이 어때요? 밀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높이로 올라간 그 무게가 공기와 바깥에서 누르는 무게, 그 압력하고 어쩐다? 균형을 이루었다. 그래서 수온으로 계산을 했어요. 아시겠죠? 네. 대답은 끄덕끄덕 하는데 지금 타이밍 안 맞게 끄덕거리는 사람은 졸려서 끄덕거리는 거예요. 알겠죠? 맞아요. 틀려요. 자, 그래서 이걸 측정을 했는데 대기압은요, 사실, 우리 공기의 무게, 어떤 공기의 압력인데, 이 공기 압력은 계절마다, 측정 위치마다,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공기가 땅바닥 지표면을 세게 누르고 있다. 공기가 그만큼 무거워졌다. 어쩔 때 무거워지냐면은, 차디차게 식었을 때 공기압 부피가 줄어요. 압축되듯이. 공기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쫙 몰려가지고 마치 버슬버슬한 스펀지를 꽉 뭉쳐놓은 것처럼. 알겠죠? 그러면 같은 부피로 무게를 재더라도 더 단단해져서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가요. 한마디로 겨울철 같은 거. 그래서 공기가 부피가 확 줄어서 압축돼가지고 크게 응축이 되어서 그냥 눌려가지고 땅바닥을 무거운 무게로 누른다. 그것을 높을 보자를 써서 공기가 누르는 무게가 많아졌다, 커졌다, 세졌다. 그래서 고기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기가 가벼워졌어요. 어쩔 때 가벼워지냐면은 풍선 쭉쭉을 한 것도 뜨거운 기압에 대피면 풍선이 다시 빵빵해져.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휘밥 튀듯이. 휘밥 튀듯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경우는 땅바닥에서 공기가 가벼워서 둥둥 떠요. 따라서 땅바닥이 어때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겠죠. 약하게 눌러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약해진 것 보고 뭐라고 하냐? 아들 저자를 써서 저기압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저기압이라고 하고 겨울철에는 뭐예요? 고기압. 시베리아 쪽에서 밀려오는 대륙성 고기압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름철에 태풍이 몰려오면 어때요? 열대성 저기압이 밀려와가지고 태풍이 이렇게 밀고 올라오고 이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계절마다 달라지고 또 측정 위치가 공기가 아무래도 땅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제일로 밑바닥 땅에서 산 꼭대기 말고 해변가 가까운데 해변가 가까운데 땅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공기가 더 층이 멀어요. 위에 대기권 꼭대기까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공기가 누르는 무게가 많아지는 거. 근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죠? 네. 착각하면 안 돼요. 산에 가면 공기가 신선하다가 아니고, 매연이 없어서 신선하다는 게 아니고, 공기가 희박해져 점점 없어져요. 네. 에베레스트산 꼭대기 같은 데 가면 공기가 희박해서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막 6,000m, 7,000m, 8,000m 고산지대에 올라가면은 산소가 희박해서 숨 쉬기가 어려워요. 폐가 찢어질 것 같아요. 산소가 적으니까. 이렇게 쉬는데 한 걸음을 뛸 때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모되냐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다고 그래요. MSG를 약간 친다면 8000m 고산지대에서 한 걸음 뛸 때 그 체력 소모가 그 힘든 것이 이게 지상에서 일반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100m를 전력질주한 것만큼 그렇게 심호흡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소통을 메이지 않고 그렇게 막 7,000m, 8,000m 고산지대를 올라간다는 것이 산소가 없는 거예요. 공기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달리는 거랑 똑같아요. 100m 한 걸음씩 뛸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공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적어서 그렇다고?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공기가 적으면은 그 공기가 땅바닥을 누르는 압력도 어때요? 적겠죠. 공기 무게가 적어지니까. 따라서 측정하는 위치, 계절에 따라서 다 달라요. 원칙적으로 대기압은 그 자리에서 즉시 측정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평범한 우리 사람들이 공기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토리첼리가 실험했던 수은통을 그냥 이때만큼 들고 댕기겠어요? 제가 어항 크기도 이야기했잖아요. 좀 전에. 어항도 1m, 1m, 1m 높이 하면 1톤이나 나가는데 그거 측정하려고 들고 댕기면 13톤짜리 되는 거 들고 댕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그냥 들고 댕기려면 측정하기 전에 그거 들고 댕길 정도 힘이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알았죠? 네. 아, 그 뉴스에 나와요. 13톤짜리 들고 댕기면 세상에 이런. 그래서 공기 압력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지방, 북극지방, 남극지방. 예? 이게 적도예요. 이게 북, 이게 남. 그럼 남쪽으로 이쪽이든지, 북쪽으로 이쪽이든지, 아무튼 간에, 위도상으로 이 45도 지점. 알겠죠? 45도 지점에 완전히 공기가 100% 밑에까지 딱딱딱 찬 거. 그게 뭐냐? 바닷물 표면이에요. 바닷물 바로 위입도 공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높은 산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도 45도 지점에 어디? 해수면이라고 해요. 해수면. 알겠죠? 예. 해수면. 배우 김혜수 씨가 끓여놓은 라면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해수면. 이 해수면에서 측정을 해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대기압을 측정하는 특별한 계측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한번 딱 측정해서 이걸 표준값으로 정해놓고 그냥 적용해서 사용하자. 이해하셨나요? 네. 이걸 갖고 해서 뭐라고 하냐? 표준 대기압. 이 표준 대기압이 바로 토리첼리 토리첼리 방법으로 측정을 하면은 76cm가 수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하셨나요? 즉 무게로면 1.0332kgf/제곱cm에 해당한다 이거. 아시겠나요? 네. 자, 그리고 영어를 기압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특별히 기압. 일반적으로 압력 그러면 프레저 그러죠. 프레저. 프레저. 그래서 PRESSURE. 앞으로 이제 공식 같은 거, 개념 같은 거 설명할 때 P라고 하는 기호를 많이 써요. P라고 하는 기호를. 그럴 때 이 P가 뭐 압력을 가리키는 기호로 많이 써요. 뒷글자까지 안 쓰고. P. 프레스. 공장에서 누르는 프레스. 누르는 프레스 기계 있죠? 프레스. 프레스가 누른다. P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P를 압력을 기호로 많이 써요. 그런데 기압은 특별히 영어 단어 중에서 이거 있어요. Atmosphere. 따라서 해보세요. Atmosphere. Atmosphere. 프레저도 압력 단위인데 Atmosphere라고 하는 게 있어요. Atmosphere. 이게 뭐냐면 A-T-M-O-S-P-H-E-R-E. 그래서 atmosphere라고 하는 단어가 기압이라고 써요. 기압. 알겠죠? 네. 이해하셨나요? 기압이라는 영어, 영어 그냥 단어예요. 영어 단어. 예. 미국 사람들한테 트럼프한테 you know 기압? 그러면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응? 예. 기압. Atmosphere인데, Atmosphere의 앞글자 세 개를 따서 ATM을 단위 모양처럼 쓰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 대기압을 다른 말로 ATM이라고도 해요. 아시겠죠? 예. 기존에 지금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압력 단위는 중량 남기면적.
힘 남기면서 이런 식으로 주로 표현을 했는데 전혀 새로운 모양이 나온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간략하게도 쓴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예. 기호로서 그러면서 단위로 썼어요. 처음에 기호처럼 등장했다 뭘로? 이게 너무나 일반화돼서 많이 쓰니까 뭘로? 그냥 단위처럼 굳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1ATM 말은 그냥 표준 대기압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기가 땅바닥을 누르고 있는데 위도 45도 지점에서 해수면에서 공기가 정확하게 전체 대기권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압력이냐? 토리첼리가 실험했던 대로 수온이 760mm, 센티미터면 76cm 올라가는 높이의 압력이다. 그럼 그것을 키로로 바꿔온 뭐냐? 1.0332kgf가 1제곱cm에 누르고 있는 압력하고. 아시겠죠? 예. 이제까지 배웠던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제기압 측정이 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 말은 이런 실험값들, 이런 수치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 그냥 1ATM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 방금 배운 게 그거예요. 공기가 누르고 있다고 안 누르고 있다고? 누르고 있다고. 분명히 누르고 있죠? 분명히 누르고 있죠? 네. 그런데 한번 궁금한 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면은 남자는 남자 목욕탕 가야죠. 어? 네. 목욕탕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뭘 그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게 뭐죠? 저울이요, 저울. 어렵게 생각하지만, 저울. 목욕탕 같은데 공용으로 쓰는 데 먹고 이런 거 써줬어요. 묶고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무전발 금지. 무전, 다른 사람한테 올리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전 환자들은. 이게 안 붙어 있는 저울이면은 군대 저울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다 무전 올라가지고 오잖아요. 대륙 목욕탕 가면 이거 붙어 있어요. 무전 환자들 자꾸 이렇게 밟았어. 그러면 무전 균이 올라서 그렇게 오를 수도 있어요. 네. 알죠? 네. 주의해요. 근데 이 저울이 한번 봅시다. 저울과 마냥 20cm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이게 높이가 한 30cm 세로가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럼 저울의 위에 면적이 얼마예요? 윗면의 면적이 얼마죠? 25 곱하기 30 하면은 600 되겠죠? 맞나요?